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인간의 무리짓는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실험을 하나 살펴보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실험을 했다. 바람잡이가 길을 가다가 하늘을 쳐다본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하늘을 쳐다본다. 다섯 명의 바람잡이가 하늘을 쳐다보면 19%가 동조하고 15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40%가 동조했다. 바람잡이가 많을수록 그들의 행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다수가 행동하면 그들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다수가 건넌다면 건널목의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한 심리학자가 끈의 길이를 비교 판단하는 간단한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자는 보기로 주어진 끈과 같은 길이의 끈을 선택하면 된다.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아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다. 혼자서 이런 문제를 풀면 100% 정답을 고른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문제를 풀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험에 바람잡이들을 등장시켰다. 바람잡이들이 가끔 일부러 엉뚱한 끈을 선택하자 실험 대상자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간단한 답을 틀렸다. 무려 33%나 틀린 답을 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에서 실패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월스트리트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대중을 따르지 말라 고 충고한다. 오히려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폭락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머리로는 안다. 지난번 폭락 때 주식을 사지 못한 걸 아쉬워하며 한 번만 더 폭락해봐라. 그땐 꼭 사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무리지어서 탈출하려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번에 정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 이번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는 달라. 이번에 정말 심각해. 나도 파는 게 좋을 것 같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다. 왜 그러냐고. 인간의 유전자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닥치면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한 사람만이 투자의 대가 소리를 듣게 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우석 저자의 부의 본능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